오늘은 제가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오수아 역을 맡았던 권나라 씨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머리부터 붓고 아까 머리를 붓고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풀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일단 저는 피부결 정돈할 때 스킨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클렌징 패드예요. 뭐 보통은 집에서 저녁에 뭐 세안하고 나서 메이크업 잔염을 지워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아침에 그냥 이렇게 각질 정돈도 해주고 전체적으로 뭐 먼지라든지 그런 거 닦아주려고도 사용 많이 하거든요. 이거 사용하는 이유가 한번 이렇게 닦고 나면 이게 되게 더러워져요. 보이려나? 되게 여기에 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닦고 콧주변도 닦고 혹시 뭐 어제 했던 메이크업 안 지워진 게 있을까 해서 닦아주고 되게 더러워지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고 제가 커버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진을 조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매트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는 반면에 이제 극중 오수아 역을 맡았던 권나라 씨는 약간 좀 물광? 광채 나는? 약간 촉촉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보다는 약간 광이 나고 조금 뽀송뽀송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클렌징 패드 닦아준 다음에 따로 선크림 같은 건잘안 쓰고 베이스를 조금 꼼꼼하게 바르는 편이에요. 이게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다 덧바르면은 저는 좀 화장이 빨리 뜨고 선크림 대신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차라리 선택을 해서 꼼꼼하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거. 이거는 바닐라코 프라이머인데 원래는 제가 프라이머를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코에 모공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니까 이게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약간 코에 모공만 동동 떠다니는 느낌?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안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프라이머도 옛날에 좀 여러 개 썼었는데 잘안 맞아가지고 안 썼다가 이번에 이거 쓰고 나서 정착해가지고 지금 이거 없으면 메이크업 못해요. 이렇게 프라이머까지 발라주고 나면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촉촉한 물광이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미네랄라이즈 모이스트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사실 맥 제품을 저는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웬만하면 잘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제가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는 수정 메이크업을 잘안 해도 괜찮아요. 이게 수분의 포인트를 맞춰줘서 커버가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살짝 광이 나죠. 그리고 눈썹. 눈썹은 보니까 그냥 결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려주더라고요. 막 인위적인 느낌이 별로 없고 원래 조금 건전하신 얼굴이 이제 이목구비 자체가 좀 또렷또렷한 편이라서 막 화장을 진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커버 메이크업도 화장을 막 진하게 하는 느낌보다는 내추럴한데 포인트는 살짝씩 주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아이브로우는 에뛰드 제품인데 이게 한쪽에는 아이브로우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브러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눈썹 결 살려주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려준 듯 만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게 애교살. 눈밑 애교가 저는 없어요. 저는 웃을 때 살짝 있는 편이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땐 없는 편인데 이제 제가 커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애교살이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살짝 웃어서 애교 라인을 만들고 그 밑으로 음영만 지게 그어줘요. 이럴 때는 되게 잘안 나오는 그런 펜? 그런 펜슬 타입 제품 같은 거 사용하면 좋은데
애교살 그릴 때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게 드로잉 아이브로우 듀오라고 해서 에뛰드 제품이거든요. 이게 원래 눈썹 그릴 때 그리려고 쓰려고 샀는데 눈썹에 그리기에 너무 색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옅은 색깔을 사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애교 그릴 때좀 사용해볼까 하고 썼더니 거기에 딱인 것 같아요. 또 애교가 되게 많이 생겨요. 섀도우는 거의 안 보이듯이 내가 오늘 섀도우를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라운 계열로 약간 음영만 주듯이 오늘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티가 잘안 나는 진짜 그냥 딱 베이스를 깔아주듯이 색이 잘안 나오는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옛날에 그 더페이스 샵에서 그 미키마우스 콜라보한 제품이거든요. 되게 오래됐는데 섀도우는 오래 써서 눈한 100개 있어도 섀도우는 진짜 다못쓸것 같아요. 진짜 평생 살면서 섀도우 쓸수 있을까? 딱 얹어주기만. 한듯안한 듯. 한듯안한듯 하면서도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게 바로 여기 눈 꼬리 라인이 음영인데 이거를 줘야지 눈매가 되게 깊어 보이거든요. 음영이다 보니까 살짝 짙은 색 컬러 사용해도 될것 같거든요. 약간 이 정도까지만. 딱 여기랑 여기랑 차이 봤었을 때 조금 더 깊어 보이게. 그리고 섀도우 자체가 진한 컬러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눈 앞머리 쪽이 살짝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환하더라고요. 여기는 살짝 화이트 컬러에 그냥 베이스가 될 만한? 저는 지금 제가 음영 준 것도 그렇고 화이트 쓸게이 제품이거든요. 루나솔 제품인데 옆에다가 너무 과하게 막 애교 티나게 말고 그냥 살짝 볼터치가 거진 안한것 같아요. 근데 은은하게 그래도 핑크색 느낌이 살짝씩 나거든요. 저도 그냥 평소에는 되게 저는 볼터치를 과하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냥 거짓 그냥 한 건가? 약간 그런 싶은 느낌으로 살짝 얹어주듯이 눈이 너무 화장을 안한 느낌이 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점막은 조금 꼼꼼하게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뭉치면. 마스카라 할때 밑에 보고 하면 그 눈화장 한 윗부분에 번지는 게 조금 덜더라고요. 저는 거기부터 해요. 벌써 또 차이 보이나? 딱 보이네. 그리고 마무리는 입술. 색상을 살짝 입혀준 느낌? 저도 진하게는 안 하고 퍼트려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주고
그 위에 살짝 광이 나게.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메이크업은 끝. 사실 이렇게 연한 메이크업 하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진한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제 이태원 클라스에 나올 때 앞머리가 계속 있게 나오셔가지고 앞머리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앞머리가 기르고 있어서 너무 애매한 관계로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